매회 손에 땀을 쥐며 지켜보던 드라마가 어느덧 2회차만 남게 됐네요. 오늘 역시 호러 가득했던 앨리스 14회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진겸은 엄마의 죽음을 벌써 세 번째 목격하는데요. 오늘 새로 나온 사실이지만 여기 세계에선 선영이 3단 변신총에 당한 것이 아닌 골동품 칼에 당한 것이었네요. 골동품 칼의 주인인 검은 우비는 2층 창고에 갇혀있던 테이에게서 예언서의 마지막 장을 빼앗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때 진겸이 등장하고 진겸이 골동품 칼에 찔린 직후 다시 2020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검은 우비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일단 이번 14회 내용만 보면 검은 우비의 정체는 또 다른 진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언서의 마지막 장 내용이 공개되었죠. 시간의 문을 닫기 위해 그녀가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한다. 즉 진겸의 엄마인 선영은 자신의 아들 진겸을 죽여야 하는 입장이고요. 시간의 문을 연 죗값으로 그녀는 아들의 손에 숨을 거두리라. 선영은 진겸 손에 목숨을 잃게 된다는 뜻이죠. 아들은 만인의 살인자, 만물의 파괴자가 되어 시간 위에 군림한다. 진겸이 시간을 다스린다는 의미고요. 파괴자인 아들은 오직 그녀가 만든 놀라운 창조물에 의해서만 숨을 거둘 것이고, 멈춰져 있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이다. 선영이 만든 놀라운 창조물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앨리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들 진겸입니다. 이것이 아들인 진겸을 뜻한다면, 진겸은 또 다른 짭겸에 의해서 죽게 된다는 말인데요. 테이가 검은 우비의 DNA와 진겸 칫솔의 DNA를 대조한 결과 그 둘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왔죠. 현재까진 흑화된 또 다른 짭겸이 검은 우비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전을 좋아하는 앨리스 작가님이 이대로 끝내긴 아쉬울 수도 있겠죠? 반전의 요소는 14회 중간중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진겸의 칫솔 DNA를 중점으로 생각해 보면요. 먼저 시청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흑화된 도연이 있습니다. 진겸 집의 칫솔은 도연이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기에 도연의 DNA가 나올 수도 있고, 예언서 마지막 장을 보고 이게 뭐냐 당황하지도 않고 바로 뜻을 해석하는 모습에서 짭도연의 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데요. 제 개인적으론 이렇게 되면 드라마가 너무 산으로 가는 것 같기에 짭도연까지는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후보로는 넘버 2 서구원과 넘버 3 기철함이 있는데요. 검은 우비가 들고 있던 칼이 고작 열흘 전에 판매되었고, 진겸이 칼 구매자를 잡으러 온 곳이 서구원과 기철함이 머물던 곳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시영은 앨리스의 누군가에게 살해당하면서 민혁에게 기철함이 선영을 죽인 범인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 둘은 진겸의 칫솔 DNA와는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일단 검은 우비 후보에선 한 발짝 뒤로 빼놔야 할것 같네요. 다음으론 아직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지만 흑화된 민혁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민혁이 진겸의 아빠이기 때문에 DNA 검사 결과가 일치한다고 나올 수 있고요. 예언서 마지막 장에서 뜻하는 놀라운 창조물이 앨리스라고 보면 앨리스와 함께한 민혁도 충분히 후보군에 들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흑화된 시간여행자 짠민혁 역시 시간여행의 파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언서 마지막 장을 찾으려는 것도 충분히 개연성이 있어 보이네요. 마지막으론 영원한 후보인 초반에 나왔던 또 다른 테이저. 이 부분은 이미 지난 리뷰에서도 여러 번 설명드렸죠. 결국 DNA가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기에 짭겸, 짠민혁, 짭테이 중한 명이 검은 우비의 정체가 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과연 검은 우비의 정체는 언제쯤 밝혀질지 남은 2회차가 더욱 기대가 되네요. 저는 다음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